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애써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가슴 태워주신 우리 지도 선생님들 세 분, 네, 또 보조교사들, 보조교사들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없었더라면 오늘 이 시간이 또 없을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사실 그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이 힘드셨죠. 힘드셨는데 그래도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이렇게 또 이렇게 애써서 또 나오셔서 배우고 익힌 그런 결과로 오늘 이렇게 즐겁고 또 보람된 그런 날을 맞이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는 정말 더운 여름날 또 추운 겨울날에 그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선생님 수업도 섞이고 하면서 애를 많이 태우시면서 공부 10시간 덕분에 이렇게 오늘 전 졸업식이 다 상을 받는 이런 졸업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정말 또 이렇게 이 졸업식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지원해 주신 지장님과 회장님이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이제 여러분들께서 3년 동안 그래도 배웠는 게 정말 사람 그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가장 값어치 있는 보람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배웠는 것을 우리 지역 사회에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또 개발하고 발전을 시켜주고 써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천 씨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70년 역사를 가진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김천에 살고 있음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도 됩니다. 그런 날 또 이렇게 졸업을 하시게 되어서 더욱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졸업과 동시에 선생님이 되셨어요. 아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예. 어린 마음에 공부가 하고 싶어 친구 따라 몰래 학교에 갔다가 어머니에게 잡혀와 실컷 두들겨 맞기도 했었습니다. 칠남의 맞이로 태어나 가정 살림 돕고 동생들 키우며 살다 보니 그를 몰라 답답함은 가슴속에 묻어둬야 했었습니다. 가난해서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지만 이제 잃어버린 나를 찾고 제의 인생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한 삶입니다.